안녕하세요, 황태입니다. 그 캐나다 그 벌목공들은요, 이 베어낸 나무를 이 강가에 쌓아두고, 물 흐름에 따라 하류로 흘려보냅니다. 근데 이 나무들이 강폭이 좁은 지점에 이렇게 갔잖아요. 그 유속이 빨라지면서 통나무들이 서로 이렇게 엉켜가지고 병목 현상을 일으킵니다. 쌓여 내려가지 않아요. 이를 로그잼이라고 합니다. 로그잼. 나무가 엉켰다는 말이죠. 근데 초보 벌목공들은요, 이런 상황을 만나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댈지 몰라 헤맵니다. 근데 노련한 벌목공들은 당황하지 않아요. 상황을 잘 분석한 다음에 수많은 통나무 중에서 딱 하나를 골라 큰 망치로 집중 가격합니다. 신기하게도요, 한 개의 통나무를 쳤을 뿐인데 나머지 통나무들까지 스르르 풀려버립니다. 이 하나의 통나무를 킹핀이라고 부릅니다. 진흙으로 덮인 우리의 상태를 로그잼이라고 생각하면 이것을 해결하는 킹핀 역시 존재합니다. 우리 삶에도요, 벌목공들의 그런 노련한 지혜가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조신영의 성공하는 한국인의 7가지 습관이란 책에 나온 대목입니다. 아, 열심히 일하는데 성과가 나지 않는다 라고 이제 힘들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일해도 일이 줄지 않는다, 뭐 인정받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요, 이유 중에 하나는 일 근육의 부족 때문입니다. 일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래 붙어 있는다고 일 잘하는 거 아닙니다. 짧은 시간을 일해도요, 효과적으로 일해야 하고, 비법 중 하나가 바로 일 근육을 키우는 겁니다. 여러분, 일 근육은요, 몸의 근육과 비슷한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갑자기 생기지 않고요, 천천히 시간을 두고 생깁니다. 생긴 근육을 방치하잖아요? 그러면 사라집니다. 계속 써야 합니다. 일 근육을 키우지 않으면요, 게으름이라는, 그렇죠? 비계덩어리가 생깁니다. 근데 근육을 위해서는요, 일단 자극이 필요합니다. 안 쓰던 근육을 쓰게끔 해야 합니다. 몸을 의도적으로 불편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적절한 과부하가 필요합니다. 고만고만한 하중의 무게를 들어서는요, 절대 근육이 생기지 않아요. 근육이란 것은요, 과부하로 상처를 입은 근육이 회복할 때, 회복하면서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에 부치는 일, 새로운 일, 남들이 하지 않으려는 조금은 힘든 일을 해야 근육이 생깁니다. 근데 너무 과도한 일, 너무 이 힘에 부치는 일을 하면요,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육질 몸매는 보기 좋아요. 그렇죠? 반대로 비계덩어리 몸은 보기 흉합니다. 재미없어 보이는 헬스를 즐기기 위해서는요, 자신이 먼저 자기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요즘 이를 경험하고 있어요. 제가 운동을 하면서 이런 피드백을 듣습니다. 뭐 얼굴이 작아졌어요. 뭐 몸이 날렵해진 것 같아요. 뭐착 붙는 옷이 어울려요 등등. 전 이런 얘기를 들으면 더욱 신이 나서 더 근육을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적당한 휴식과 영양이 필수적입니다. 여러분, 직장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도대체 일이란 것이 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일터는요, 일 근육을 키우는 곳입니다. 핵심이 뭔지 아세요? 불편함과 낯설음입니다. 처음에는 불편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일 근육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일 근육을 갖고 싶으시죠? 일 근육을 위해서는요, 안 하던 일, 새로운 일을 해야 합니다. 낯선 사람과도 만나고요, 불편한 일, 안 해봤던 일도 기꺼이 할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일 근육이 생깁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누구나 근육질의 몸매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배, 그죠? 이 배의 식스팩을 만들려고 무지하게 노력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몸뿐 아니라 머리와, 그죠? 다른 곳에 또 이런 이라는 식스팩, 이라는 근육을 만들기를 권합니다. 그게 일 잘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감사합니다.